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연초에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차이나가 초토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국 스스로의 힘으로 과학기술을 굴게 하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US-China 디커플링,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사슬의 개편에 대한 효율적인 차이나의 대응 방안이나 이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차이나가 세계의 메이저 사이언스 센터가 되고 이노베이션 허브가 될 것이다.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굴기는 미중 패권 전쟁 시대에 차이나가 계속적인 경제 발전을 하고 안보를 공고히 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마지막으로 미아빌리티, 생존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 패턴이다 이겁니다. 이 같은 시진핑 주석의 비장하고 야심찬 기술 굴기 발언에 대해서 신화사 통신은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맹기는 거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시장 주도형 개혁을 하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신화사 통신이 아무리 관영통신만 너무 짤랑짤랑 거렸어요. 지금 베이징이 전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도 베이징 대학은 좀 이렇게 솔직하고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국제전략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US, China 디커플링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하고 차이나가 모두 피해를 봤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차이나의 피해가 훨씬 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후아우 시큐리티 증권의 주빈이라는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과학기술 발견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비아빌리티, 이게 뭐 생존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한 거는 아주 비장한 각오다. 이 기술 굴기를 하지 않으면은 중국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아젠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관심 갖는 거는 이렇게 비장하고 야심찬 기술 굴기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즉각적인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 차이나가 소방 기술이나 장비에 의존하지 말고 혼자 힘으로 기술 굴기 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한방 빵 때린 게 화란 일본하고 같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원천 봉쇄하는 반도체 3국 동맹을 맺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뉴 어그리멘트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세 나라의 주도자들이 모여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반도체 테크놀로지를 통제하자 이것입니다. 자, 근데 작년 10월에 미국이 엄청나게 그 강력한 뉴 엑스포트 컨트롤을 발표했죠. 이 반도체에 대해서 거의 전면전을 선언한 건데 이 파괴 효과가 크기는 컸지만 이게 미국 혼자만의 차이나 배신이에요. 미국의 반도체 기술,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 RAM Research, KLA 같은 회사들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하는 걸 통제했지 전 세계 다른 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들어가는 거를 미국이 통제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왜 화란, 일본, 미국 3국의 어그리멘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전 세계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고 수출한 나라는 중요한 나라는 세 나라입니다. 미국 빼고 화란, ASLM, 그다음에 재팬입니다. 일본. 일본이 의외로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부품 수출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 일본이 이렇게 합류해 갖고 이 엔타이 차이나 반도체 동맹에 이제 가입한 게 아주 파괴적인 거죠. 일본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도쿄 엘렉트론인데 이에서는 세계 랭킹 5위 안에 드는 굉장한 회사인데 제가 이 도쿄 엘렉트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대단한 회사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자기 제품을 소개하는데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 그다음 웨이퍼, 뭐 에지 트리밍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저도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겠지만 반도체 생산에 관계들은 엄청난 기계장비를 맹기는 회사인데 문제는 이제 이 폼페이오 지난 그 국무부 장관이 뭐 화란에 날라가고 그러면서 막 ASLM 보고 차이나에 수출하지 말라 그러니까 화란의 ASLM이 2019년부터 EUV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중국에 수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나 입장에서는
이 화로나부터 수출을 못하니까 이 수입선을 재팬으로 돌린 겁니다. 일본으로. 그래서 통계를 보면 노광 장비 수입이 2017년에는 중국이 한 13억 불이었는데 2022년에는 40억 불 확 늘어났는데 주로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했거든요. 일본 반도체 장비 산업이 삼국동맹에 가입한 것이 왜 엄청난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오냐 하면은 범용 반도체 장비까지 이제 규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반도체 맹인데 제일 중요한 게 노광 장비인데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전 세계에서 화란 ASLM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ASLM은 이미 중국에 수출 안 하겠다. 근데 이 EUV 극자외선 최첨단 노광 장비는 5나노 이상을 맹길 때 들어가는 거예요. 5나노, 3나노. 그런데 이제 차이나 입장에서는 5나노까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하고 화나라고 ASLM 벙벙 뛰고 날아도 차이나 입장에서는 so what? 우리는 거기까지 생산 안 하고 약간 미래의 발전 가능성만 차단하는 건데 문제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 도쿄 엘렉트론, 니콘, 캐논 같은 회사들이 노광 장비를 생산하고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심자외선 노광 장비는 EUV보다 하라 아래 단계로 일반적인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개선을 해갖고 ARF Immersion DUV인데 이 앞선 기술을 가지면은 최대 7나노까지 생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베이징이 아무리 뭐 미국이 그 사이에 배싱하고 화란이 배싱해도 상대적으로 느긋했던 게 일본에 빨대 꽂고 있으면 뭐 7나노까지 생산할 수 있으니까 느긋했는데 중국으로 봐서는 이제 심각한 타격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나우라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이제 반도체 업계의 그 전문가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가면은 자기 이름은 밝히지 말고 익명으로 해달라고 해서 말했는데 만약에 진짜 일본 기업들이 일치 단결해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 안 하면은 중국의 범용 반도체 28나노 생산까지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28나노 생산이 차질이 생기면 중국 SMIC 후아홍 세미컨덕터 업체들이 CPU 장치, 스마트폰, 그래픽 디자인, 초고성 네트워크칩 같은 거를 생산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과연 삼국동맹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 미국 기업만 제재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하고 경쟁하는 일본이나 화란 회사, 특히 일본 기업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으면서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어떤 프리런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삼국이 똘똘똘 뭉치니까 중국이 타격이 큰데 자 그러면 일본 기업이 과연 일본 정부의 뜻이나 정책에 따라서 제재에 진짜 동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정책 의지가 어떤 건지 미국이 하도 하자 그러니까 마지못해 수정적으로 요번에 반중 반도체 동맹에 가입한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일본에서 일본 정부하고 기업하고 관계가 어떤지 하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일본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면 저는 아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오직이나 당했으면 요새 재무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재무장을 용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고 이거 일본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미국하고 군사협력하는 것뿐만 아니고 인도, 나토, 영국, 프랑스 국가하고도 군사협력을 하면서 특히 대만 사태는 일본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일본은 생각하니까 요번에 차이나를 반도체 분야에서 확 제재하고 봉쇄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정치적 의지는 아주 강하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산업 발전은 정부 주도형 산업 발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하고 기업하고 간에 어떤 파트너십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본 정부하고도 이렇게 협상하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일본 정부가 어떤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제재를 하려고 그럴 때 꼭 법으로 맹길든지 뭐 정책으로 발표 안 해더라도 일본 정부가 정책 의지만 보이면은
일본 기업은 알아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미국 기업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워싱턴에서는 차이나 매싱하고 US 차이나 디커플링 하려면 그렇게 뭐 탈중국을 워싱턴은 유도하고 있는데, 저 이 태평양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애플이나 테슬라는 그냥 중국에 몰빵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고 용인되는 사회가 미국인데 일본은 다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기술 굴기에는 엄청난 먹구름이 특히 반도체 때문에 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더프라이십시오. 감사합니다.